간을 이식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간절하지만 혈액형이 O형인 환자는 유독 불리합니다. O형은 모든 혈액형에 줄 수는 있지만 받을 때는 O형에게서만 받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간을 분배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간경화가 심한 고영섭 씨는 두 달 전 뇌사자의 간 이식 신청을 했습니다. 하지만 기다려도 O형 간을 받을 수가 없어 결국 혈액형이 다른 남동생의 간을 이식받았습니다. 항체를 모두 없애는 생체 간 이식으로 몸도 힘들고 수술비도 1,000만 원 더 들었습니다. 그 O형이랑 그 뇌사자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고 또 같은 피로 받아야 되니까 이게 좀 기다리는데 많이 힘들고 그러더라고요.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이제 동생 걸 받게 된 거거든요.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.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 안에 숨질 수 있는 응급도 1군과 이보다 덜 위험한 응급도 2군입니다. 현재 제도로는 뇌사자가 나타나면 1군 환자가 우선 간 제공을 받고 남으면 2군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. 문제는 2군에서 혈액형이 O형인 대기자들은 간 이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. A와 B, AB형까지 모든 혈액에 이식을 해줄 수 있는 O형은 1군에서 모두 배분돼 2군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. 간을 기증하는 뇌사자 수를 1로 했을 때 이식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더니 모든 혈액을 받을 수 있는 AB형이 1.63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. B형이 1.13, A형이 1.04, 반면 O형은 0.61에 불과합니다. AB형이 O형보다 2.7배나 간 이식을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. 이런 혈액형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응급도 2군 대기자들에게 간을 배분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. 현재처럼 대기자가 긴 다른 혈액형에 먼저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O형 대기자에게 우선 배분을 하게 되면은 지금 O형 대기자의 간 이식 건수를 약한20%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. 이와 함께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단순히 두개 그룹으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차례로 순서를 매겨 간 이식을 받도록 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YTN 박소정입니다.